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이렇게 5월이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가정의 달 5월이라는 게 무색하게 등신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오전에 이제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반등은 나왔는데 문제가 네. 이제 10시 이후에 그거를 극복을 못하고 계속 뭐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있었고 오늘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드릴 건데 네. 이제 시총 상위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상위주가 오늘 진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 시작일과 동시에 영향을 받았고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반등은 나올 거로 봅니다. 지수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매도에서 이제 고밸류 종목들의 약간 분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 한번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공매도 시작 후에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걱정이 더욱더 깊어졌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상담 밀리고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알찬 시간 뭐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홍프로님과 함께 저희 종목상담 밀리고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분들 인사 나누시고 계시죠? 네, 인사 나누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종목에 대한 고민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고 궁금하신 분도 덧붙여서 올려주시면요.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홍프로님과 함께 상담 진행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 하시라고 푸짐한 선물도 마구마구 챙겨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우울한 날일수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훌훌 털어버리시고 푸짐한 선물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 내가 확실한 기준만 세운다면 보다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프로님의 USB에는 이런 게 다 담겨 있죠. 일단 뭐 13시간짜리를 약간 압축해 놓은 건데 네.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응하실 수 있는 보조 지표하고 그리고 추세 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가능할 정도 기초 지식은 다 안에 스티커 놨으니까 많은 신청하셔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차트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어지럽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홍프로님의 교육 자료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응원의 문구와 함께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을 선정한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시간에 발표까지 끝나니까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3회 문자 체험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장 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종목을 초이스를 해드리진 않고요. 노란톡에 네. 오시면은 현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게 아침에 이제 990을 넘어가면 안정이 되고 코스닥이 대신에 오늘 시가가 깨진다 그러면 96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오전부터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한 대비법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종목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장중에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일 문자체험권을 신청해 주시거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자체험권 신청 방법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니까요. 이 부분까지 좀 알차게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5월 첫날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이제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밀리고 출발!
예, 5월 3일 종목상담 119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을 모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회를 하니까 여러분께서 오시면 뭐 여러 가지 시황부터 시작해서 뭐 종목에 관련된 거 그리고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1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은별 씨 얼굴이 나오면서 종목상담 119 화면이 뜹니다. 그럼 밑에 하단으로 내리시면은 제 얼굴이 나오고 그 부분에 이제 8시부터 9시로 되어 있는데 그 방송 예정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중으로. 그래서 내일 방송을 시작하고요. 뭐 오시면은 한 시간 동안 하지 못한 얘기, 그리고 시장 얘기,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못할 얘기,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리고 또 못한 상담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을 먼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첫날인데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시초가는 크게 무리는 없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로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제 우려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인도가 지금 아마 40만 명이 넘는 걸로 나왔는데 1일 확진자 수가 뭐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별로 오늘 공매도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께서 느끼는 체감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을 건데 일단 이번 주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금요일을 비롯해서 오늘까지 지금 환율이 10원 이상 올랐다는 건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한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일 1122원 마감했고요. 어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1110원대에서 저번 주 월화 방송하고 나서 오늘 종가가 1122원이면 거의 1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금일 매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급에 좀 악영향을 끼쳐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6% 빠진 3127포인트 마감했는데 오늘 체감지수가 안 좋은 이유는 지금까지 빠졌던 현대차와 그 자동차 관련주가 오르면서 지수를 약간 커버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 지수는 상당히 안 좋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 빠진 961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상담 119에 실시간 참여 방법을 은별 씨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5월 첫 거래일은 어떠셨나요? 정말 우려하던 공매도가 시작이 됐는데 우려보다 더 심한 낙폭을 보여서 당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보다 더 두둑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종목별 대가 더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 현명한 눈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늘도 홍프로님과 제가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종목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종목 보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를 넣어 보내주신다면 원활한 상담이 더욱더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염려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종목 고민들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문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고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운 내시라고 오늘도 제가 좋은 선물 뽑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과 함께 선물 드리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가져갈 수 있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뭐 차트 보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시장을 보는 눈 이런 거 좀 기를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USB 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정말 정말 귀한 USB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USB 신청뿐만 아니라요. 장중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3일 동안 무료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신청권인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신청 방법이 정말 정말 간단하니까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현명한 눈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너무 우울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힘내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러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문자 오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5644님이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 꼭 당첨돼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뭐, 명쾌한 방송 기대할게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홍광표 홍프로님 늘 도움받고 있는 주린입니다. 1725님, 예, 반갑습니다. 매번 계속 실패하신다고 하시는데, 화이팅 해서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7124님이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요. 1918님이 참여, 6484님이 예, 홍프로님 믿습니다. 대한제강 2775원 30%, 예, 동국제강 현대제철 철강구조 위주로 보유 중입니다. 사실 근데 같은 업종에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찌됐든 업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종목이 동시에 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업황을 두 개 이상은 꼭 보유하시지 말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힘드시죠? 네. 시장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시청자님. 네, 일단 뭐 화이팅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심이고요. 네. 어떤 종목이시죠? 한국 콜발. 한국. 5만? 네. 콜마? 한국 콜발. 예. 네. 58,600원 40%. 이게 아마 제가 방송에서 한번 관심주로 하고 수익이 났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콜마 같은 경우 ODM 국내 거의 탑 기업입니다. 뭐 코스맥스랑 두 군데인데, 콜마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제약도 CMO가 있어가지고 양쪽 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에서 ODM 방식을 최초한 회사는 콜마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업계 선두주기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계속 밀려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화장품 수주는 2020년은 사실 망했어요. 안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작년 얘기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올해는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네. 업체가 HK이노엔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올해 아마 상장 목표로 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아마 이 회사 상장하기 전에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네. 그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으로도 진출은 네.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수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많았어요, 최근에. 그리고 기관도 조금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매도가 없는데 외국인 보이시죠? 네. 예, 전일 물량의 거의 두 배를 매도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시청자님.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조금 시간 두시면 전 크게 나쁘지는 않게 봐요. 올해 콜마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네, 매수가까지 와요. 네, 매수가까지는 갈 거로 보는데 일단 네. 오늘 꺾였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면 네. 3일 네. 정도 이번 주에 네. 자리를 만약에 5만 5천 원
후반권을 안착이 되면 매수가는 올라간다 보고 있고요. 네. 6만 원이 지금 저항을 받고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 보이시죠? 네. 그래서 밑에 5만 2천 원만 안 깨지면 보유를 하시고 저는 네. 조금 길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종목은 네. 한 6만 넌 후반권을 보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차트가 그렇게. 근데 이제 네. 단기적으로 보면 무서운데 5만 네. 6천 원대 안착하면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조금 네. 보시고 외국인이 네. 매수가 들어오는지 꼭 체크하세요. 아, 예. 매수가까지요. 그거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맞추진 못하는데 저는 6월 달이면 그래도 6만 원 이상은 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대요. 네? 코로나가 요새 심하니까. 코로나하고는 그렇게 상관은 없고요. 지금은 이 종목은 코로나하고 별로 상관은 없으니까 중국 관련으로 좀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건 노란토 가서 질문하세요. 네. 예.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떨어져서 너무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뭡니까? 겁나요. 그렇죠. 네. 그래도 6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6만 원 후반까지 여유롭게 좀 기다려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돌림판 돌려서 기다리시는 동안 맛있는 거 드시라고 네. 한번 선물 드려 볼게요. 네.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동안 맛있는 것도 또 드시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제일 좋은 게 나왔네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중간중간 기다리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 텐데 전문가의 유료 상품 잘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전화로 네. 연락 가는데 한 2주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투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오늘도 아주 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일석이조의 시간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요. 전화 상담 02-377-20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고민이 깊으신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민들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홍프로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 USB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정말 특별한 USB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USB가 필요한 이유를 담아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샵 3772번으로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USB 신청뿐만 아니라 무료 문자 체험권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3일 동안 장중에 문자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권을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홍프로 세 글자만 넣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시장에 대해서 오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매도는 시총 상위주부터 일단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특정 종목을 방송에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바이오 제약은 좀 영향을 받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해운주 중에 이제 상단에 있는 종목들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종목을 노란톡에서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오늘 하락이 보통 6%에서 7%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지수 방향성이나 그런 거를 도움을 받으실 거면 노란톡으로 오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 매매 어떠세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등락폭이 너무 심하죠, 시청자님? 네,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물려있어가지고. 어떤 네. 종목이시죠? 저 웹젠 4만 원에 20%예요. 일단은 웹젠은 매수하신 게 게임 흥행성 때문에 매수하셨죠?
약간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추천을 받아서 매수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퍼블리싱하고 네. 이제 자사 IP를 활용한 네. 뭐 제휴 사업이나 그런 게임주인데 이제 워낙 웹젠 하면 유명한 게 뮤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저도 기억에 한 15년, 2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받고도 1년 이상 론칭이 지연되면서 약간은 좀 신작 3개가 지금 중국에서 공중에 떠 있어요, 시청자님.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이제 전민기적 2인가 그게 아마 대박을 칠 거로 나왔는데 문제는 뚜껑을 까보니까 미달됐고 또 하나는 그게 나오면서 재료가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밀리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차후 일정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분기 후반 아니면 3분기 초에 지금 뮤 아크엔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게 R2M이라는 신작이 있대요. 네. 제가 요즘에는 게임을 안 해갖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익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고점을 5만 원 찍은 다음에 지금 쉬지 않고 내려오고 있죠. 네. 왜 그러냐? 재료 소멸된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보시면 연기금이 사실 5만 원대부터 계속 팔고 있었어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손절을 하실 게 아니면 최근 자리 하단에 31,500원이 지지선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위로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거는 36,500원이 안착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도 저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3일 정도 하단을 낮추지 않는다면 대략적으로 36,500원. 그리고 거기서 강하게 나오면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약간 밑일 것 같아요. 39,000원 선. 근데 사실 종목이 망가질 종목은 아닌데 어찌 됐든 재료 소멸이 되면서 일단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비중은 추가하지 마시고요. 36,500원 넘으면 조금 안심하시면서 최종 목표가는 제가 지금 차트에서는 45,000원 정도를 잡아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알겠습니다. 만약에 37,000원대 안착되면 노란토 가서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셨죠? 네. 예,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안녕하세요. 네, 목표가를 들으시고 어후 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좀 안심이 되시나 봐요? 그래도 좀 불안하네요. 아이고, 또 시청자님께서 아무래도 하락이 좀 깊다 보니까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고 아직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노란톡에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홍프로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네.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선물 한번 드릴 텐데요. 돌림판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6,500원 네.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안착이라고 네.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안착! 안착! 합시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선물이 어떤 게 나올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아하시는 치킨 8조각이 치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치킨 8조각 당첨되셨고요.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네.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정말 저희 종목 상담도 하고 선물 드리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 종목 상담 129도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보시다가 내 종목도 궁금한데 이거 좀 보내도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그냥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께서 보다 현명한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우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활짝 열려있고요. 유튜브까지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계속해서 돌림판 돌려서 선물 팡팡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의 비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 마음 다 알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풍푸로 이렇게 세 가지 세 글자를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점 꿀팁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신 다음에 샵 3772번 누르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고민 상담도 고민 상담이고요. USB도 USB지만 장중의 문자 체험권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 동안 장중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문자 체험권인데요. 저희가 정말 귀중한 체험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익길로 걸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예, 지금 문자 연락하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6272님이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요. 9914님도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 9913님이 두 번 보내셨는데 삼성전기 계속 내려갑니다. 예, MLCC 쪽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이긴 한데 조금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40님이 STX 중공업 9,800원에 40%. 사실 STX 중공업은 회사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 상승세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8289님이 너무 이쁜 은별 씨 상담 부탁드려요. 예, 상담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매수가 10만 8천원, 비중 10%. 네. 8479님이 예, 주식 초보라 USB 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하도록 홍프로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인사하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USB는 아마 잘 추첨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제 보조지표를 쓰는 게 볼린저 밴드하고 스토캐스터, 엔벨로프, 그리고 MACD 등 저는 좀 많이 쓰는데, 그 제가 여러분이 기초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을 수록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수치를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가 HTS상에 들어가면 기본 수치가 있는데 제가 쓰는 수치를 적어놨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아마 뭔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보조지표가 말 그대로 보조지표이긴 한데 보조지표도 숙달이 되면 여러분께서 활용하는데 꽤 도움이 되시니까 이 부분에 USB 내용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전화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떻게 요즘 매매 괜찮으시나요? 아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 요즘 괴롭습니다. 아, 왜냐면 주식방송이라 이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속 물어보는데 네. 요즘은 저번에는 좀 그래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다 괴로우셔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아, 네. 저는 CJCGV고요. 네. 비중은 40%고 네. 27,200원에 갖고 있습니다. 아, 다 좋은데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일단 CJCGV는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회사잖아요. 그죠? 네. 여행주하고 CJCGV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 네. 거리두기 캠페인 때문에 사실 저도 극장을 안 간 보지가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네.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데 그 부분도 있고 또 불안 요인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 시청자님. 그래서 네, 저는 맞습니다. 사실 비중은 더 이상은 늘리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네. 할리우드 개봉장이나 그런 게 지금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분기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6월 달부터 5월 달도 좀 고통을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보유해도 될까요? 계속? 네, 크게 저는 대형주고 이 종목이 뭐 적자는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지금 반등했다가 조정을 줄 뿐이지 비중이 네. 많으신 거를 좀 덜어낼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신다면 2분기 지나면 한번 호텔신라 이번에 단기 급등 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올라는 가는데 문제는 자리가 2만 4천 원 초반까지 밀릴 거라는 감안을 좀 하시고요. 2만 4천? 네, 그 정도까지 밀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위로 올라갔을 때 시청자님 매수가인 2만 7천 원이 넘어가야 상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봉하고 월봉을 봐도 바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3만 원 이상을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일단 3만 원 1차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되면
조금 높게 보면은 32,000원에서 3,000원이 가능한데 최소 두 달 이상 보시란 말씀 드릴게요. 아,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27,000원 안착하면 저한테 따로 노란톡 오셔서 질문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드렸고요. 은별 네.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비중을 많이 넣으셨네요. 네, 네. 아니 메타버스 관련 지수도 막 올라가고 미디어 관련 지수도 올라가고 그쵸? 포스트 코로나 관련 지수도 네. 올라가는데 CGV만 안 올라가요, 그죠? 그럴게요. 시청자님이 갖고 계실 때 한 번 꼭 급등할 네. 겁니다. 네, 제가 네, 열심히 기원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돌림판 돌려서 시청자님 힘내시라고 선물 드릴 텐데 아자 아자 네. 메타 주시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아자 아자 CGV 가자. 과연 시청자님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 정말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하지만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끝이 아니에요.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네. 이기시면 돌림판을 제가 한 번 더 돌리는데요. 하나, 네.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보. 아, 제가 이겼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CGV 꼭 27,000원 이상까지 빠르게 상승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저희 종목상담과 함께 돌림판 돌리는 시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USB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홈프로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구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귀중한 자료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그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네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매매가 많이 힘드시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조금은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네, 전 하이브요. 아, 빅히트죠, 이게? 네, 빅히트가 바뀌었어요. 네, 매수가 얼마시죠? 27만 1,100원이요. 비중은? 30%요. 예, 일단 빅히트는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소스 뮤직하고 예, 플레이디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했고요. 그리고 워낙 중요한 레이블이라는 회사 지분을 인수했는데 레이블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유튜브 세계 구독자 1위인 저스틴 비버하고 아리아나 그란데를 보유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회사인데 일단은 인수를 했고요. 지금 네이버의 지금 브이라이브 쪽도 사업 양수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사업 확장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아마 향후에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연동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서 회사가 성장 쪽으로 자꾸 뭔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빅히트에 지금 BTS가 내년 초에 군대를 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약간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 매도세와 투신 매도세가 거의 지금 4월 초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개인이 지금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신규 상장했을 때 하단 가격인 27만 원 선이 사실 저항대였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 교육에 보면 제 동영상에 있는데 현재 위치로 본다면 하단에 22만 원대까지 조정을 염두로 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25만 원대 안착하면 윗방향으로 바뀔 것 같고요. 시청자님. 문제는 27만 원이 올라갔을 때 윗방향으로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면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나쁘게 보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인 거드린 가격대로 일단 보시고요. 상단 네. 최종 목표가는 제가 30만 원 돌파 시 35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22만 원이 깨지면 사실 손절 자리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려왔을 때 분할한다면 그렇게 영향은 없지만 최근은 기관 외국인 수급이 기관 수급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25만 원대 후반권 가면은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 가니까 혹시라도 비중이 많다 싶으시면 좀 조절해서 상단 가격을 노리시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빠르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돌림판 돌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시라고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이브, 네, 하이브, 화이팅!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봤는데 선물이 우리 시청자님 화이팅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물 나오길 바라면서 힘차게 돌림판 돌렸는데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됐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문가의 유료 상품 잘 활용하셔서 수익 꼭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한 2주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기운 내라고 좋은 선물 오늘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도 좀 걱정이 되고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홍프로님의 비법 궁금하신 분들 USB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홈프로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홈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프로님! 예, 다시 문자 오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5153님이 네, 홍프로님 항상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 장이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예, USB 도움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추첨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6203님의 예, 두산 퓨얼셀 오늘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매수가가 54,800원 20%. 예, 매도 기회를 놓쳐서 일단 반등의 기회를 노리시고 45,000원이 아마 넘어가야 상승 전환 되는 걸로 제가 보고는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021님이 예, 안녕하세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늘 떨어지는 종목들 보니 겁나네요. 예, USB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추첨의 기회를. 예, 7693님이 대신증권 엄청 손해보고 팔았거든요. 언제 다시 사면 좋을까요? 예, 사실 손해보신 주식은 좀 여유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인사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을 예, 6484님의 문자 상담 홍프로님 믿습니다. 예, 대한제강 2,775원 30%, 동국제강 현대제철 철강주 위주로 보유 중입니다. 철강주 홀딩해도 될까요? 아자아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대한제강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이제 철강주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영향을 받은 건데 뭐 매출 증가세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목이 지금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연초부터 잠깐 보시면 지금 7,000원짜리 종목이 22,000원 갔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매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 고가를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단기 조정이 나왔고요. 하단에 19,000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18,8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반등은 예상되는데 얼봉을 제가 잠깐 보니까 지금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조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한다면 저는 21,000원대에서는 무조건 비중 확실히 줄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철강주 전체 포트에서 한두 개만 빼고 매도해서 만약에 수익이신 경우에는 조금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종목에 예, 좋은 하루님의 오뚜기 예, 그 548,000원에 3% 예, 지금 사실 최근에 나쁘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오뚜기 같은 경우가 시장 2인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가 가격으로 자꾸 정책을 피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좀 관심이 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오늘 거래량이 7,456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54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은 나올 거로 보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현재 54만 8천 원이니까 오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체크하셔야 될 거는 56만 원만 안착하면 저는 위로 57만 원, 그다음에 60만 원 정도로 최종 목표가로 정해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중은 추가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54만 원 초반으로 간다면 2% 정도 더 추가하셔갖고 56만 원 넘었을 때 최종 목표가는 60만 원으로 설정해드리지만 중간에 저항 때 강한 게 59만 원부터 강하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락권에서 꺾였기 때문에 조금은 옆으로 가면서 수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은별 씨께서 선물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제가 이어서 선물 팡팡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문자 상담 받으신 6484번님, 대한제강 상담을 받으셨어요. 철강주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홀딩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자, 아자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한번 아자, 아자 구호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자, 아자!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 나올까요? 오늘 전문가 유료 상품 치킨 다양한 선물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메리카노가 당첨이 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문자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내로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좋은 하루님 한번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오뚜기 상담을 받으셨고요. 3%의 비중을 담고 계신데 비중 추가 매수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까지 전략을 잡아주셨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이번에는 커피일까요? 치킨일까요? 햄버거일까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 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USB 신청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USB 신청해주시면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신청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략도 홍프로님과 함께 잡아볼게요. 예,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참여하실 거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USB도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존의 관심주 수익 리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월 22일 날 제가 제시해드렸던 삼성생명이 예 금일 일단은 갭상승하면서 일단은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79,000원 그리고 금일까지 해갖고 12.2%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날 제시해드렸던 현대코퍼레이션 예 현대상사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400원에 제시해드리고 나서 사실 중간에 저도 좀 너무 옆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기 했었는데 저번 주에 일단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예, 상단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3%까지 지금 수익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오늘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9만 원대를 노리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하단에 19,600원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상방향이 열렸지만 오늘 시장을 비껴가진 못했다. 그래서 현재 보유자분들은 19,6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금일 관련주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이 조금 소형주입니다. 최근에 얘기를 안 종목이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방송에서 따로 드린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광명전기입니다. 사실 송배전, 수배전단, 그러니까 수배전반이 뭐냐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받아줘서 나눠주는 전력 시스템을 수배전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태양광 시스템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중전기 산업이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경기 본동에 따른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산업설비나 그쪽이 증가되게 되면 이 회사는 매출이 늘어납니다. 근데 매출 자체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아는 거는 이 종목이 사실 약간 대북주로 들어가 있지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관련주가 광명전기, 선도전기인데요. 최근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전기차를 가게 되면은 고속 충전기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쪽 이슈도 조금 앉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차트 위치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 가격이 오늘 1.83% 상승한 2,78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2,750원대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영역, 40원대까지 관심 영역을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3,100원을 보겠습니다. 3,100원을 보고 위로 만약에 뭐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월봉상 3,400원대까지 열려있긴 한데 그 부분은 차후에 체크를 하시고요. 하단에 지금 2,540원이 이탈하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자리지만 돌파각이 나오게 되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관련주를 말씀드렸고요. 관심주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내일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을 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면서 은별 씨 얼굴이 나옵니다. 그러면 밑으로 화면을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오고 그 밑에 방송 예정 불이 내일은 빨간색으로 방송 중으로 바뀌니까 들어오시면 오늘 못해드린 얘기 그리고 장중 얘기 그리고 이번엔 공매도 얘기도 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문제가 시장으로 말씀드리면 공매도 부분이 시총 상위주 위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조금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양 지수가 반등 영역으로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보다는 종목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방송했고요. 내일 같은 시간 7시에 찾아뵙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홍프로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진행을 해봤는데요. USB 신청자 오늘도 많았습니다. 과연 당첨자분은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5번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내 번호가 맞는지 뒷자리 빠르게 확인하신 다음에 맞다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소 한 글자씩 틀려서 보내주실 때 있는데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돼요.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으셔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금 힘든 날이었지만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계좌에 꽃길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오후 7시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만나요. 안녕!